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앞에 받을 때 또는 다른 회의할 때 자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름 많이 나오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재신교 선교사 3천여 명을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 하는 일 아니고 많은 사람은 공동으로 협력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이에요. 또는 많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 들어왔지만 이제 그 릴레이 달리기와 같이 그 바타는 이제 한국 교회한테 전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선교사는 해외 나가가지고 많은 고생하지만 우리 예수님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 것도 거꾸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가 대단한 교회네요. 한국말에는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또 형님이나 형님만한 아우가 없다. 우리 피터 형님이 저한테 형님입니다. 원한 석입니다. 한국말로. 언더우드 가족은 오늘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1890년도 초에 저희 친외조부 유진벨 선교사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가 한국 땅에 오시라고 초청을 붕해에서 남부에서 해가지고 유진벨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 전라도 땅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1912년도에 독신으로 온 저희 친할아버지가 군산 선교사로 오셨고 또 거기에 후에 아버지가 6.25 때 참전용사로 싸우고 그 다음에 54년도에 이제 순천 지역에서 할머니는 1899년 목포 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군산에서 태어났고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주의 중심 순천에서 컸습니다. 60 넘어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 얘기가. 여러분한테 먼저 고맙다는 표현하고, 여기 장로교는 장로만 잘하면 돼요. 목사님들도 잘하셔야 돼.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우리는 주의 아들, 딸이잖아. 저는 준 것보다 조상들 덕으로 이 상을 받습니다. 저는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언더우드 가족이 세운 연세대학교를 특혜로 졸업을 해서 제가 의사가 됐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은 게 많죠. 두 번째는 제가 19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32년째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를 해서 여기 주민등록증을 자랑스럽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고 싶지만 조금만 괴롭히겠습니다. 그 괴로운 무슨 괴로우냐면 피터 우리 형님하고 저희 집안이 한국 땅에 왔을 때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식민지의 근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늘 침략만 당하고 침략을 남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모든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최고 잘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고 그런 여건입니다.
또 이 교회 와보니까 돈도 많어. 그 돈을 이제 앞으로는 소외된 계층과 복음 전파에 씁시다. 감사합니다.